권력을 달고 대통령 분리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창피한 거예요. 참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됩니까? 김 박사님께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. 네. 28일 특검법이 통과되느냐, 28일에 이제 상정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29일쯤 정말로 통과시킬 것인가? 저는 통과될 때까지 마음을 못 놓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.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대통령이죠. 이거 쌓였다고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뿐입니까? 그걸 어떻게 믿고, 그러니까 이건 국민한테 약속한 거잖아요.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어려운 와중에다가 패스트트랙 태워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70%의 국민들이 대통령 분리라도 조사해야겠어. 문제가 있어. 대단히 중대한 문제 아니야. 주가 조작 문제는요.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대한 죄입니다. 근데 그 죄에 어떤 의혹을 달고 대통령 분리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창피한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또 국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내용들이라면 내가 이거 통과시키지 않는다? 제가 또 민다 그러면 선거 못해요. 민다 이거 어떻게 선거 하겠습니까? 그만 그런 게 있는 거죠. 네,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중재안을 냈잖아요.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. 네. 거기서 또 뭐 특검을 좀 빼자.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. 이런 것들 때문에 일말의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나. 참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됩니까?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를 일반 검찰이 안 하니까 특검이 나온 거잖아요.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온 건데 이걸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네. 이건 민주당이 만약 안 한다 그러면요. 국민들 앞에 무슨 염치로 또 의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?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. 네. 논란의 여지가 없는.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이라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전략적인 어떤 저 압박 수단은 이제 해서 아까 뭐 내가 뭐 또 단식이라고 하시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것이죠. 저도 가끔은 좀 무식한 정책이 필요한 거 같고 국민을 믿고 좀 무식하게 밀고 나가서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. 민주당이.